요즘 대입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실한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추고 있는 송파 종로학원이 있죠. 자, 이 송파 종로학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최상위 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위 특별반이라는 이름을 듣고 두 가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반인 건지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성원 자체 학생들의 성적 제한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평가원 성적에서 그 이하의 성적이 나오면 다른 반으로 강등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네. 최상의 학습 분위기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수업은 줄이고 자습은 늘리고 하루에 3시간만 딱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주도 학습 또는 인강을 통한 부족한 과목에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최상위 특별반을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대입 환경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정시에서의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서 최단시간에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습 선택권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에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와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었고 독학지수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독학지수반이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 통제나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개별적인 첨삭과 아주 밀착된 관리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아주 잘 구성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학습 중인 거죠? 네네. 최상위 특별반이 정규 수업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건 아닌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을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만큼은 이제 수업 편성이 다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인강이나 학원 내 특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습 시간도 넉넉하고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질문도 사전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그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회상이 특별반을 이끌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상위 특별반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 최상위 특별반은 선발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나름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선생님들의 강의 주간 스케줄 먼저 공지를 하고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와서 고난이도 문제 위주의 수업을 받고 그리고 각자 풀다가 모르는 것들을 1시간 이상씩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라든가 또는 인강이라든가 또는 과목별 학습 시간을 개인의 학습 플랜과 타입에 맞게끔 차별화시켜서 분석해서 공부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업이 조금 적어서 걱정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별반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매주마다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 수업의 만족도 어떻게 조사됐나요? 설문조사 결과 97.5%의 만족도로 나왔습니다. 저희 최상위 특별반은 일반 정규반과는 다르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고난도 핵심 위주로 문제 해석 능력을 기르는 수업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고요. 2학기부터는 B킬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니모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준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고요. 3학기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와 약점 체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송파종로 최상의 특별반 국어 수업의 특징은 1학기에는 기출문제나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유형별 접근법과 구조적인 독해의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연계 교재인 EBS 교재에서 선별된, 특히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학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변형된 지문을 선택을 해서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과 관련된 원리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변형된 어떠한 지문이 나와도 요즘과 같은 불수능의 국어 문제에 최상위 성적을 맞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등급이 되어진 영어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아이들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EBS라는 과목에 있어 영어 과목을 전체를 빨리 볼 수 있는 숲을 보는 연습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서는 나무를 보는 연습으로 구체적으로 고퀄리티의 문제를 가지고 변형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것들이 검증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점점 수업 참여도도 더 높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많은 문제들의 양을 풀고 반복적인 학습을 인해서 더 좋은 성과를 대수능에서도 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옆에서 더 많이 지켜보시잖아요. 확실히 그 자율 선택권, 그 자율 선택 학습이 학생들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통 이제 좋아하는 학습 방향과 또 아이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좀 달라서 재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각각의 최적의 공부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신경 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존의 재수학원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눈에 띄네요. 그러면 학생들의 뭐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지요? 작년 수능 평균 등급이 1.8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 1.3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좋습니다. 최상위 특별반 화이팅! 화이팅!